뚝딱뚝딱. 아유 여보, 아침 식사하세요. 이거 맛있는 거야. 장모님이 특별히 이렇게 치즈를, 케이크를 보내주셨다고. 장모님이 주셔서 맛있겠네. 아니 뭐 보지도 않고서 맛있겠대. 빨리 먹어봐요. 한 입. 아, 아. 그냥 아무거나 줘. 아이 진짜. 맛있지, 맛있지. 어때? 맛있. 아 여보 이따가 응? 말해. 이따가. 나 지금 회사 때문에 지금 바빠. 핸드폰으로 업무를 봐야 되거든. 이따가 언제? 맨날 이따가래. 지금 몇 시지? 아유, 아유 늦었네. 아유, 아유 가야겠다. 아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출근하기 전에 뽀뽀 한번 해줘야지. 바빠서 그래, 바빠서. 아유, 아유 휴대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컴퓨터로 브론스 단추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좋다. 리아야, 리아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세탁기에 빨랫감 넣을 때는 양말에 뒤집어 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응? 네, 그러시겠죠. 그래, 앞으로 잘 늘라고.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치즈 케이크도 동생이랑 나눠 먹으라고 했잖아. 예. 뭐야? 뭐야? 엄마 무시하는 건가? 리아야, 엄마한테 용돈 다 줄 거지? 예. 얘가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무시하고 있네? 아휴, 자식 잘못 키웠어. 잘못 키웠다고. 뭐야, 요르르 유치원 갔다 왔나 보네. 말도 없이 들어와. 요리야, 요리야. 뭐야, TV 보니? 요리야, 유치원 오늘 어땠어? 유치원에 그냥 가랬지 뭐. 아니 친구들이랑 요즘 잘 지내고 있고? 친구 누구랑 요즘엔 친한데? 엄마는 알 거 없어. 알 거 없다고? 아, 얘까지 나를 무시하나? 아 왜?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얼굴 좀 보고 얘기해. TV만 보지 말고. 엄마, 나 진짜 TV 보고 있잖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옆에서 말을 계속 걸어? 에이, 엄마랑 좀 얘기 좀 하자는 건. 어? 나 방 가서 인형 놀이 할래. 이젠 딸내미까지. 이 가족 중에서 나를 사람 취급하는 거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우리 아줌마들 다 모여있네. 내가 이번엔 만상이라서 케이크도 사왔어. 이따 먹어. 아유 늑대네 엄마 어서와요. 안 그래도 반상회에서 얘기하고 있었어 이것저것. 아유 그래. 마트 세일이 이번에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 맞아 대박이야. 이번에 한우가 무려 79% 할인이었어. 아유 79%요? 당장 사러 가야겠네. 그치 근데 태기네 아줌마는 아까부터 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남편이 너무 무관심하고 그래가지고 애들도 머리가 크고 엄마를 엄마 취급도 안 해서 말이지 답답해서 기분도 달랠 겸 잘생긴 남자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 잘생긴 남자랑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내가 워낙 인기가 많아야지 말이지.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니까 하잖아. 안 되긴 뭐가 안 돼. 근데 말이야 나도 사실은 집에서 우리 애들이 머리 컸다고 무시하고 남편은 상대 안 해주고 정말 외로워. 아유 그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뭐만 질문하면 네, 그리고 얼마나 얄미운지. 아유. 아니, 그래서 그건 뭐 하는 건데요? 응? 그렇단 말이지. 미혼마 이쪽으로 와봐. 귀 좀 대봐.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이지. 자. 다 차렸다. 근데 애들이 왜 안 내려오지? 빨리 밥 먹으러 내려와, 얘들아!
아, 제 포동이. 요르는 내려왔고, 리아 이 녀석은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들어. 리아야 빨리 내려와! 컴퓨터 게임 그만하고! 야! 아유, 언제 내려와? 아, 그럼 밥 맛있게 먹어요. 나는 올라가 볼게. 어? 여보! 어? 응! 여보는 밥 안 먹고 어디 가? 어? 아니, 나는 별로 밥 생각이 없네. 다른 볼 일도 있고, 예, 가족끼리 밥 먹어요. 오잉? 애들아, 엄마가 좀 뭔가 이상한데? 뭐지? 어, 잘 먹었다. 맘 해버려봐. 어, 너 방귀 마렵지 않아? 아. 와우. 우리 서준씨 너무 멋져요. 오늘도 서준씨를 위해서 저녁도 굶었다고요. 서준씨가 마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다이어트도 할 거라고요. 전성. 엄마 뭐해? 뭐하는 건데? 뭐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신경 쓰지 말고 방으로 올라가. 뭐야? 서준 씨 너무 멋져요. 서준 씨.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왠지 들어선 안 될 걸 들어버린 건가? 아, 설마 연예인 박서준은 아니겠지? 아니야, 엄마가 연예인 박서준이랑 둘이서 이야기할 리가 있어. 그럼 설마 서준의 이름을 가진 남자와 바람? 바람? 안 되겠다. 엄마가 저러는 꼴, 우리 가정을 붕괴하는 꼴을 보긴 싫어. 맞아, 맞는 말이야. 안 되겠어. 아무래도 증거를 찾아서 엄마를 설득해야겠어. 설득하는 거야. 좋아. 내일 아침이 되면 엄마의 핸드폰을 훔쳐서 보자. 알았어. 아유, 이제 자볼까나. 아유. 아, 여보. 예. 아니, 앉아. 예. 아유, 먼저 자요. 아, 여보! 아, 왜요? 아니, 휴대폰을 뭐 하는 거야, 어? 아, 빨리 자, 휴대폰 끄고. 알았어요, 나도 잘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잠이나 자요. 아유. 아유, 진짜 이상하네. 아유, 잠이나 자야겠다. 다 먹었다. 졸려. 잘 먹었니? 엄마는 설거지나 해야겠다. 밤은 새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네. 아무래도 수상해. 아침밥도 못지않고 저렇게 피곤해 있다는 게 너무 수상해. 맞아, 밤새도록 그 남자랑 연락을 한 게 틀림이 없어. 맞아, 지금 바로... 지금이 기회야 오빠. 맞아, 내가 가서 가져오도록 할게. 핸드폰이 이거다. 리아야, 엄마 핸드폰에 왜 손을 올리고 있는 거지? 그 손 떼라.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 핸드폰 몰래 훔쳐볼 생각하지 마. 아, 실패했다. 근데 엄마가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건 뭔가 역시 있다는 건데. 정말 엄마가 바람 피는 게 맞을지도 몰라. 두 번째 작전이야. 바로 엄마한테 게임하고 싶다고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거지. 알았어, 난 나 알아서 요 조리꼴 말해볼 테니까 출발!
출발! 엄마 나 브로스타 저기 핸드폰 좀 빌려줘! 안돼, 엄마 핸드폰 하고 있잖아. 엄마 브로스타즈 자기 핸드폰 좀 빌려 줘. 안 된다니까. 엄마만 줘, 엄마 엄마. 아니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라고. 아유, 평생 무시만 하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질척거려? 가 빨리. 엄마! 요리야, 왜? 나 유치원에서 가정통신문을 엄마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가정통신문 확인 좀 하게 핸드폰 좀 줄래? 이번에도 또 망했어! 또 망했어! 또! 아유, 우리 서준 오빠. 어? 뭐야, 전화가 왔잖아? 아, 여보세요? 에? 아, 그런 일 있었어요? 아유! 아유. 여보세요? 미호 엄마? 아, 나 그 태기 아줌마 그 친구인데 그 태기 아줌마네 집에서 우리가 지금 비밀 모임을 할 거거든. 근데 이게 워낙 비밀이다 보니까 그 미호 엄마한테 그 핸드폰 들고 오라고 태기 아줌마가 그 꼭 말하라고. 핸드폰 절대 들고 오면 안 돼. 지금 바로 태기네 아줌마 집으로 오면 될 것 같아. 급한 일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왔으면 좋겠네. 그럼 끊을게. 어때? 성공했어? 성공한 것 같아. 좋아, 빨리 집으로 가자. Let's go! 핸드폰! 휴대폰 여기 있어! 빨리 열어봐. 이상한 어플이 깔려있어. 뭐야 이 수많은 메시지들은? 어? 뭐야 이거? 메시지가 있잖아? 클럽 가지마. 여기 있잖아. 너만의 팬클럽? 뭐야 이거는? 심심한데 우리 뽀뽀나 할까? 오늘 시간 괜찮으면 나랑 한번 보자. 답답해. 너 안에 갇혀서. 이게 뭐야? 아빠 이거 뭐라니까 이거. 아이 뭔데 미쳐. 그래. 아빠 지금 퇴근하고 와서 너네랑 핸드폰에 게임할 시간 없어. 빨리 핸드폰 봐. 핸드폰 이거 큰일이란 말이야. 엄마 핸드폰이야. 맞아. 아 이게 뭔데? 수많은 메시지를 봐. 어이 엄마는 이거 엄마 핸드폰 아니야? 엄마는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야. 잠깐만. 잠깐만. 서준? 서준 씨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요? 아야 이런 망측한! 아무래도 어제 밤새도록 휴대폰을 하더니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구만! 바람을 핀 거였구만! 아 이럴 수가! 이거 여보 오면 아주 그 대판 싸워야겠어! 오늘 이혼이야! 이혼! 이혼이구만! 아유 이상한 일이야. 분명히 아줌마가 불렀다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잖아. 아 벌써 퇴근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진짜 나쁜 사람이야! 여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닌겐이야! 엄마도 휴먼이야 휴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핸드폰을 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설명해봐. 이 서준 씨는 누구냐고? 아니 이거는 내 핸드폰이잖아. 아니 아 참 이제 하다 내 핸드폰까지 본 거예요? 에? 아니 핸드폰을 안 봐 이렇게 뻔히 바람을 피고 있는데. 바람? 그게 어떻게 바람이야?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뭐지? 바람 폈네. 그거
그거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이라고! 게임! 아니 게임이라고? 아니 변명을 해도 그런 변명을 게임이라고 해도 이런 게임이 어디 있어? 아유 참나 요즘 아줌마들 사이에서 인기부는 미연씨라고요. 미연씨 몰라요? 미중년 연애 시뮬레이션 실제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캐릭터를 공략하는 게임이라고요. 그런 게임 있다고? 그럼 바람 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바람이야? 진짜 사람도 아닌데 그냥 게임이라니까. 그래? 아니 그렇다고 그렇지 어떻게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어? 나를 냅두고 말이야. 아니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게임 속에 있는 이 서준 씨보다 내 말을 안 들어주잖아. 응? 뭐야? 어? 아이들은 엄마를 아주 그냥 엄마 취급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허구한 내 뱃살 나왔다고 놀리고 당신도 얘기 좀 안 하자고 하면은 다 무시하고 이야기하자고 해도 이 집안에서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게임 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에요! 됐어! 게임이잖아 애들아 게임이잖아 몰랐어. 아이 이거 엄마가 많이 화났나 본데 내가 최근에 회사 때문에 일이다 뭐다 바빠가지고 엄마 말을 좀 귀찮게 듣긴 했지. 너네도 그랬던 건가? 응? 나도 좀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좀. 아이 그럼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는 게 맞겠지? 응? 맞아. 얘들아 다 준비한 거 맞겠지? 응 물론이지. 그럼 내가 갔다 오도록 할게. 아이 여보 똑똑똑똑똑똑 똑똑. 아이 여보 아이도 삐졌어. 아이 나는 일이다 뭐다 바빠가지고 그랬던 거지. 절대 뭐 그런 건 아니었어. 아 여보 거실로 잠깐 내려와봐. 거실 잠깐 내려와봐. 빨리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얘들아 빨리 기타 줄 준비해 빨리. 아 왜요? 아 여보 내가 한번 준비해 봤어. 여보가 맨날 우리 밥 해주고 우리 챙겨주느라 고생 많은 것 같길래 아 내가 이렇게 또 꽃다발도 준비했다. 여보 사랑해. 꽃다발? 아니? 이러기 빨리. 엄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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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우리 가족들 사랑해. 엄마가 미안해. 사랑해요. 오전 하나만.